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2022년 오늘 9월 18일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두 번째 시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가오니아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거쳐서 224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지역에, 이제 완전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의 성과는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나며 바울이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교회를 조직화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선교 중에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무리들은 누구였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강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약 160km가 되겠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고니온은 당시 이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그래서 북쪽으로는 흑해,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그리고 에게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반도를 아나톨리아라고 하죠. 네, 그 지역은 동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는데 이 이고니온은 당시에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고대의 그 아나톨리아 지역의 7대 큰 도시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 이 지역은 동쪽과 서쪽의 그 문명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예술이 아주 뛰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큰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고니온을 그리스어로 하면 이고니온이고 이제 로마 쪽에서 부를 때는 코냐라고 부릅니다. 코냐. 지금도 이 코냐 지역이 아주
큰 도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나중에 이슬람화가 되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순위파가 아니고 하여튼 신비주의, 이슬람 신비주의가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슬람의 어떤 원리주의자 과격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약간 순화된 파가 있고, 또 여기는 이쪽 지역은 신비주의, 이슬람 신비주의, 그래서 뭐 알라와 합의를 이루어 뭐 그런 아주 신비적인,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도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여기야, 여기 막 사제들인지 뭔지 하여튼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막 빙글빙글빙글 막 돌아, 온종일 그냥 아주 그냥 이 댄스를 빙글빙글 그냥 하루 종일 도는 거. 그래서 신과의 연합과 합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 전혀 그들은 이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그리스 신화에 바탕된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많은 그런 신들의 올림푸스 그 12명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문화적으로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관습에 그렇게 배어져 있었죠. 그리스 신화가. 그런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증거할 때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누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빌려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건강함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큰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이고니온에 있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을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눈으로도 볼 수 있게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이자 목숨과 같은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대속하심으로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고 이 모든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제사가 단번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는 성전을 폐한다고 그래. 성전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자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착 선동.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사회에 그 도시의 관리들이나 이런 데 다 손이 다 있겠죠. 그리고 이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문화와 관습에 맞지 않는다. 문화와 관습을 해친다. 삶의 틀을 깨뜨리는 그런 이상한 자들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이렇게 공격해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감을 품게 하였다.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였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자,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졌다. 한쪽은 두 사도를 따르고 또 다른 부류는 유대인을 따르는 거죠. 유대인을. 그래서 시내가 아주 큰 성인데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둘로 나눠져 버렸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했다고 그랬죠.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나서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모욕하며 그들을 욕보이는 거지. 욕보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동해갖고 저자들은 이 율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선동된 거죠. 사람을 재판을 해서 정식 재판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그냥 막 직접 그냥 심판하는 거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자, 그렇게 선동을 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하게 됩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아까 그 이고니온은 바로 루가오니아 성의 수도가 바로 이고니온이었어요. 이고니온. 거기서 이제 제일 큰 성이에요. 이고니온이.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에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이제 오게 되었죠.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앉은뱅이라고 하죠. 앉은뱅이. 전혀 일어나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앉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야. 보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듣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바울이.
확인한 거야.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죠. 주목하여 탁 보니까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내가 줄 건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탁 땡겼더니 그 사람이 벌쩍 뛰어서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막 춤을 추며 같이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이야,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응?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고 있었어. 바울도 그 사람을 탁 보면서 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자 어떻게 했어요? 이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사람은 고침을 받겠구나.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우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바울이 가진 겁니다. 내가 명하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런 불신, 그런 의심이 없는 거죠. 없는 거. 지금 이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고 일어나야 돼.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하는 강한 사인을 받는 거예요. 강한 사인을 받고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일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되자 저분들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신. 제우스는 누굽니까? 올림푸스의 그 12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들 중에 신 아닙니까? 제우스. 번개를 무기로 사용하는 검은 곱슬머리에 이렇게 수염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한 신, 하늘의 신,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헤르메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바울이 막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입니다. 신들의 전령. 특히 제우스의 신부름꾼이에요. 이 헤르메스가. 헤르메스도 열두 신들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특별히 이제 그 모습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모자에 날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두 뱀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꽈서 이렇게 쫙 있고 지팡이 끝에도 날개가 달려있죠. 날개가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를 가리키고 이 뱀은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있었다. 뱀은 뭘 가리키냐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탁 나타나는. 그래서 치유를 상징하는 거야. 치유와 생명.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완전하게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신들이 강림하셨다.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요 하면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지금 밑에 그림에도 보면은 밑에 그 제단에 하얀 게 그 하얀 소의 흰 소 9월달이 되면은 9월달에 제우스 신에게 이 뿔 달린 흰 소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신전 앞에서 지금 하얀 소를 흰 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제사 지내려고 막 야 신들로 추앙받는 거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또 루스드라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살던 바로 그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두 사도가 말립니다. 14절부터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예, 두 사도가 뛰어들어서 옷을 찢었다. 듣고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유대인들의 옷을 찢는 행위는 아주 강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강한 분노와 불만의 표출. 이래선 안 돼! 팍! 찢으면서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신들이 막 옷을 막 찢으면서 그냥 막 그냥 소리치면서 말리니까 막 당황했겠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천지와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나간 수많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것처럼 방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주셨고 땅에 결실을 주셨으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음식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살아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말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이야,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루스드라에서도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누가 지금 쫓아왔습니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양쪽에서부터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며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고니온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0km. 거의 200km를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비시디아에서 오면서 이고니온에 또 합세하여 더 많은 무리들을 이제 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당도해서 루스드라에서 또 거기 있는 무리들을 또 충동한 거지. 선동하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관리들을 막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저자들은 아주 그냥 연병같이 그냥 그런 자들이다. 한번 옮으면 그냥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지금 당장 뿌리 뽑지 못하면 아주 이 사회가 다 망가진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충동하여서 돌로 치는 거예요. 이 돌로 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동하여서 죽여도 되는 것처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돌로 쳐서 때려 죽인 거지. 사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 말은 뭡니까? 죽었다고 봐야 돼. 죽었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0km나 되는 거리를 쫓아와갖고 이렇게 할 때는 대충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그런 게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집어 던져버렸어. 시외로. 시외로 루스드라 시외로 바깥으로 탁 내쳐버렸는데 20절에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제자들이 이제 아이고 우리 사도께서 아이고 돌아가셨네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탁탁 털고서 일어나는 나 아직 안 죽었다. 이야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이 바울을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었죠. 그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성으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으로. 그 다음날 이제 더베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야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 제우스 신이시오 헤르메스 신이시오 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치 그들을 방임한 것처럼 버려주신 것처럼 내버려 두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옳은 것을 따라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그리스 신화
거기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내고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또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탁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무슨 아폴론신, 태양신, 아폴론신을 비롯하여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신들에게서부터 신탁을 받아갖고 중간에 이제 신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예언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거야.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를, 바울 사도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더베에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지도를 다시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에 도베까지 왔는데 도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돌아가. 야 루스드라에서 도베까지는 대충 보면 60, 70km 정도 거의 뭐 한 80km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돌아갑니다. 왔던 곳을 돌아가 다시 들러서 왜냐하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확실하고 굳건하게 잘 세워지도록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제 조직해서 그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야.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면서 그리고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절대 이 복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그랬죠.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왔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 여기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을 도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2년 정도 바울이 여기를 다 돌아서 오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몇 달 뭐 몇 개월 이렇게 있었지만 거기서 바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잘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도 택하여서 세우면서 금식기도 하게 합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잘 붙어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위탁하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밤빌리아 버가를 다시 들르고 그 다음에 아테알리아를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하면서 이방의 복음 전도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였던 바로 그것 바로 수리아 안디옥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 선교센터입니다. 거기가 선교본부 거기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말씀을 보아서 아시다시피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 곳이에요.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수리아로 가고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거기다 파송해서 그들을 어떤 믿음을 갖고 이제 알아보라고 그런 거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같이 말씀 사역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여러 명의 예언자와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들을 다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성과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면 자 밤빌리아 보이시죠? 밤빌리아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고 밤빌리아 그 위에 이제 위에는 이제 비시디아죠. 비시디아 안디옥 있고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곳이 그 안디옥의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루가오니아 지역입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이 그 위가 이제 루가오니아 위가 바로 이제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초록색 보면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그 시점에 바로 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 그 위쪽으로가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위에서 길게 내려와 있잖아요. 갈라디아 그 북쪽은 본도가 있고 그 왼쪽으로 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포도 색깔로 칠해져 있는 여기가 비두니아. 비두니아 그 북쪽은 본도입니다. 비두니아 본도 쪽에 아래쪽으로 해서 갈라디아가 쭉 길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이 바로 루가오니아 성입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이죠. 루가오니아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 성들이죠. 자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써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이 정말로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아주 활력이 있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서 누가 복음의 복음 증거에 누가 복음 증거에 주된 복음 증거자이냐. 물론 바울이지만 바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될 많은 이방인들을 온 지역과 인종과 국가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도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언약이 그들이 직접 받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그들에게 유효하게 그들에게 그 언약이 이제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또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